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528장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 오늘을 저희들 주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은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할 때에 성령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던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자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서 볼 것은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기 전 삭개오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삭개오의 모습에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2절에 세리장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를 부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7절에 보면 뭇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해서 다들 그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이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가 부자이고 또한 세리장인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죄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갔을까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집에 들어간 삭개오, 즉 죄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면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모습,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의 모습의 변화의 방향성을 보면 본문의 말씀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행여 과거에 남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방향성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부자이고 세리장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인식하였는데 그 죄인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우리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의 모습을 묵상하였는데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우리는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시냐면 주님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도 삭개오가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는 변화의 방향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변화되고 바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 생각하였고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지를 궁금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주님을 믿고 바꾸어진 우리의 방향성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6장입니다. 시간 합심하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인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각각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진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기초가 튼튼하고 또한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에 속한 환우들, 즉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